저희 그 박수는 치시는 분만 열심히 손바닥에 아프도록 막 그렇게는데 안 치는 분들은 도대체 박수하고 무슨 천천히 왜수를 지었는가? 그런 것만 쳐다보고 계시지 무슨 돈이 박수하는 분들은 내가 믿고 맞습니다. 이 구경은요 서로 나온 사람도 잘 얘기했지만 여러분께서 서로 나온 사람을 구경할 줄 알아야 돼요. 아, 우들거리 구경한다고 무슨 재미가 있었어요? 서로 나온 사람 사기 좀 받으러 줄 알고 무조건 박수 치라는 건 아니거든요. 괜찮게 한다고 할 때 박수 많이 치시게 되면 지가 잘해서 박수 많이 치는 줄 알고 지치고 또 박수 몰래고 박수 걸리네. 그럼 한 번 더 해봐서 박수가 많이 나오면 많이 할 것이고 박수가 시원찮으면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내가 가서 이 땅 옮기라는 것을 한번 내려오시죠.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끝까지 불에 납살라고 치우시면 박수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. 그럼 이 격방홍대비라는 것을 한번 해봅니다. 에이 벌써 쏘! 그래도 오래간만에 박수 소리 조금 크게 나오니까 기분 찌개. 이 겸렵상 홍집이라는 것을 봅니다. 이 경품. 그래도 내가 줄타기 하러 올라오는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지도공무원들이 많은가 박수 한 번 안 치고 구경만 똑 까먹고 계시는데 한 번 더 해봐서 그래도 안 치기만 한 척을 하라. 그러다 말고 주사들이 가서 박수 안 치냐는 건 옆구리를 부러뜨려 먹어버리지. 저희 역사홍대비 거중들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. 에이 덩쿠 덩쿠 이거 보시고 박수를 쳐주신 분만 죽을 때까지 고맙습니다. 또 인사 이렇게 드렸다고 박수 안 친 것들도 속으로 노예 마십시오. 한번 웃으시라고 웃는 과정에 구경사 그랬습니다. 많이 웃을수록 스트레스에 들어가서 100% 시킨다 그러죠. 그런데 이 자리까지 찾아주신 여러분께서 너무나 고마우시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한 발을 건너보겠는데요. 이 한 발을 건너는 것은 땅에서 뛰기도 어려운데 이 흔들리는 주위에서 실수 없이 잘 건너가거든 잘 건너간 줄만 아시고 그런 줄만 아십시오. 한 발에 건너 에이 열쇠 쏘
다 같이 모시.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끝날 때마다 성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신 덕분에 서로 올라온 저 역시 어렵지만 어려운 줄 모르고 헌헌해들다니 힘이 많이 드네요.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제 꼴이 진짜 추가지고 혹시 제 꼴이 진짜 춥다 그러면 오늘 낮에는 이날 때 어려운 박수를 들고 말이야. 콩팩이 한 거. 왜 이런 콩팩이야? 그래도 이거 보시고 박수를 쳐주신 어르신께서는 첫째 복을 많이 받으셔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제분들 떨 때 고생 시키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무도 몰래 주무시다가 깨끗하게 돌아가십시오. 이 죽는 복을 잘 전해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 박수 한 천 분이 알아서 죽어버리시죠. 그 무림을 그려 안아서 외부로 훌쩍이라서 보시겠죠. 에이 훌쩍이라서 아, 다시 모시드리고, 이 두 무릎을 걸어가는 것을 모시드리는데, 내 눈에서 밤새가 너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모시드리는데, 에이, 이럴수. 아, 어제 나왔어. 벌써부터 나간다. 벌써! 생명이 먹고 살라. 참 먹고 살라고 배워들 지랄 같은 거 배워가지고 참 주위에 올라와서 고생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역살 홍대비 거둥 놀기라는 것을 한번 해봐. 에이 덩쿠 덩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? 예. 고맙습니다. 제가 절박이 하고 있지만은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이 봉화가 절박이 오는 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한국 전통 절박이로 부르고 있거든요. 이 절박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이 절박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75년도부터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놓고 지금 현재까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우리 옛것은 역사라고 보시면은 그 구경의 값어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역사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. 이 출판이 어느 시대부터 어떻게 이어내려왔고
이 줄타기 역사 인물은 몇 분이나 되고 고려 때는 고려 왕께서 이 줄타기를 즐겨보셨어요. 성월 대보름날이면 줄타기란 단어를 불러다가 궁 안에다 내놓고 오게 되면 그 해에 나라가 평화스러워지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항시 줄타기를 해왔었습니다. 중학교 교과서에도 줄타기 나와 있거든요. 이 배우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조금 안 될까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해놨어요. 10만이나 야후에서 홍타, 기차, 철타, 홍기철을 검색해 주시면 줄타기에 대해서 모든 역사 공부를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모시드리고 내려가는데요. 감사합니다.